안녕하십니까. 오늘 채용 설명을 맡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개발팀 김효진 대리입니다. 박람회 이튿날 오후 늦게까지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취준생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 목차입니다. 먼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명드리고 우리 공단이 진행 중인 사업을 설명하고 가장 중요한 채용 관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위탁집행형 중정부기관입니다. 저희 설립 목적은 최적의 산업단지를 개발, 관리하고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2023년의 핵심 가치는 3개였는데요. 올해 되면서 핵심 가치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현장, 정부, 지자체, 민간 간의 협력, 투명한 소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저희 비전은 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미래를 만드는 혁신 전문기관이 되자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은 두 번째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964년 한국수출산업공단을 설립으로 총 5개 공단이 나눠져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97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관리공단이 통합되면서 새로 설립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의해서 대구 혁신도시로 본사가 이전되었습니다. 전국에 13개 본부가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현재 기준 약 66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 본사에 250명, 그다음에 지역에 4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이제 정규직이 85%, 그다음에 계약직이 10% 정도입니다. 공단은 전국에 1,200개가 넘는 산업단지에서 66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5%지만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0%, 수출의 60%, 또 고용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 수치랑 조금 다른데요. 이 수치는 3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1년을 통틀었을 때는 수출 생산이 60%씩 고용은 5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공단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업단지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구로공단, 구미공단, 반월시하공단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공업단지, 줄여서 공단이라고 불렸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장이 모여있는 곳을 공업단지라고 했었습니다. 과거에 공업단지에서 생산기능만 했다면 이제는 지원기능을 보강하면서 1950년대 말고 1990년대부터는 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낙후 지역에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을 하는 국가 산업단지가 있고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는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 문화, 정보통신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에 지정된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고요. 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정한 농공단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 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역 본부나 본사에서 입주 기업들이 일자리 매칭을 잘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양성하는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 제가 산업단지는 총 5개가 있다고 그중에 마지막이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친환경을 통해서 신산업을 창출하고 제조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 3년 동안에는 디지털화를 위해서 탄소, 무탄소를 위해서 화학, 환경 쪽 직렬을 좀 뽑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입니다.
아까 공업단지가 50년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업단지 자체가 좀 노화된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노화된 곳을 신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문화, 복지, 보육, 편의시설 확충을 하고 또 업종 고도화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청년들이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업무입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데요. 클러스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2005년에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일몰되지 않고 최근에 연장이 되어서 2030년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단지 입주 지원 업무인데요. 저희가 아까 산업단지가 전국에 12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66개, 되게 적지만 66개 안에는 입주 기업이 6만 6천 개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 입주 기업을 총괄하는 건 본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요. 지역 본부에 가시면 이 입주 기업들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입주 기업들이 공장을 등록하거나 변경 계약을 하거나 또 공장 관련 재증명을 발급할 때 이런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저희 안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건설안전, 산업안전직렬로도 좀 신입을 많이 뽑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대응체계 강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업 성장 지원 및 ESG 지원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이 중요시된 것처럼 ESG도 중요시되었는데요. 또 입주 기업들은 소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스스로 ESG를 실천하기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는 이런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ESG 업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산업단지를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공단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역별로 수요 맞춤형 조사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는데 현재까지 10개를 준공을 했고요. 지금은 인천에서 계양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입지 정책 연구 및 동향 조사 업무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홈페이지나 유튜브, 또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을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 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가치 네 가지에 맞춰서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키코스형 인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는 보통 4급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고요. 하반기는 5급 고졸 또는 4급 사회형평적 인재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4급 신입 기준으로는 지금 화면엔 제가 4,200만 원이라고 적었지만 알리오 기준 공시로 4,500만 원, 4,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복리후생은 여기 화면에 나온 것 이외에도 더 많은데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해서 매달 이제 직원들의 출퇴근을 좀 장려하고 또 가정의 달에는 더 많은 이벤트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행사가 있으면 인재개발팀으로 또 문의를 주시면 뭐 복무 담당자들이 해당 업무를 조금 검토해서 만들어주고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NCS 기반 채용이라서 블라인드입니다. 채용을 간소화했고 자격증 가점도 최소화. 여기는 최소화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자격증 가점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가점을 더 드리지도 않습니다. 아까 4급 대졸 신입이라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꼭 대졸자가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입사하신 19명 중에서 신입 그 상반기 19명 중에서 2명은 고졸이었어요. 물론 나이는 그 이상이지만 대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도 본인이 4급 대졸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하반기 때는 고졸은 고졸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졸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4급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용 절차입니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는 서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간소화했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회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공정하고 열린 채용이기 때문에 서류는 적부이다. 따라서 불성실 기재 및 저희 공단명을 오기재하지 않는 이상 모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드립니다. 좀 많은 실수를 하시는데 이쪽에서 자기소개서에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아니라 한국산업땡땡공단, 뭐 땡땡안전공단 이런 식으로 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끝까지 꼼꼼히 체크하신 다음에 지원서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기소개서를 잘 쓰셨더라도 저희 공단명으로 오기재하면은 무조건 탈락이거든요. 그러면 필기시험까지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필기시험은 저희가 NCS, 전공, 한국사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한국사는 한국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대체가 되지 않고요. 무조건 이 세 개 과목을 다 보셔야 됩니다. NCS는 35문제, 전공은 60문제, 한국사 5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1점씩입니다. NCS는 피둘형이라고 하죠. 피셋 플러스 모듈형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봉투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은 무난하게 좀 푸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전공은 각 직렬마다 한 4개 과목씩 치거든요. 이 4개 과목을 합쳐서 60문제. 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사항은 작년 공고문을 좀 참고하시면 어떤 과목이 나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5문제라서 비중이 적은데 합격을 위해서라면 최소 3문제 이상을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또 따로 공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는 전공시험에 좀 집중을 하시고 한국사는 틈틈이 요약본을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차 면접을 가시는데요. 1차는 PT 발표 면접입니다. 전공 지식과 우리 공단 현안을 융합한 키워드를 제시해 드리는데요. 우리 공단 현안이랑 그 키워드를 융합한 키워드를 면접장에서 확인하시고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발표문을 작성하고 다대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면접 위원분들께서 내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이렇게 진행하고요. 1차 면접을 통과하시면 2차 면접은 인성면접이라고 불리는 임원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와 달리 다대다로 진행되고요. 필기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지식 수준을 확인하고 또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2차 최종 면접은 지원자가 우리 공단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2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15명, 하반기에 5명. 상반기는 4급 신임 및 경력. 으로 최소 13명에서 15명 정도 채용할 계획이고요. 하반기에는 고졸 및 4급 사회 형평적 장애인이나 사회 배려 계층을 합쳐서 한 5명 정도 뽑을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최근 3년간의 그 절차와 동일하게 2월에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그래서 2월에 공고 내고 3월에 시험을 쳐서 4월에 입사하는 시기입니다. 또 하반기는 9월에 공고를 시작해서 12월에 입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랑 하반기 공채 일정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반기 공채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는 청년 인턴을 좀 채용할 예정이에요. 채용령이 아니라 체험령 청년 인턴인데 올해는 한 40명 가량 뽑을 예정입니다. 체험령 청년 인턴은 수료를 하면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령 청년 인턴 중에서 근무 성적이 좋고 마지막에 발표를 한번 하거든요. 이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친구들은 우수 청년 인턴으로 뽑혀요. 그러면 가점이 5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기시험에서는 1점 1점이 중요한데 인턴을 하시게 되면 최소 3점에서 5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공단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인턴에 지원하시는 것을 꼭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인턴은 정규직 채용이랑 달리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통과하시면 면접도 1차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정규직 때는 서류를 최대한 그 오기재만 안 하면은 다 적부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턴은 서류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공단명을 잘못 쓰면 무조건 탈락이고요. 우리 공단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시고 본인의 경험을 잘 녹여든 자소서가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턴 지원하실 때는 자소서를 조금 열심히 더 잘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공단 채용 절차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적은 책임지는 기업을 지원하고 또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근무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인재들이 우리 공단에 입사해서 같이 국가 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면은 손을 드시고 마이크를 받으신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지역 및 직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본사는 대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13개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모든 광역시 또 주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시에는 본부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는 순환근무를 전국 순환근무가 원칙이고 다른 회사와 달리 저희는 권역별로 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 순환근무가 원칙. 보통 한 2년이 되면은 내가 이제 부서로 옮길 시즌이 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2년 됐다고 내가 옮긴다라는 건 없고요. 2년 정도 되면은 아 다른 부서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전국 순환 근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 연고지 배려 없이 좀 전국적으로 순환이 되는 구조일까요? 저희가 연고지를 최대한 배려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입사했을 때는 그 처음에 입사할 때 직렬로 입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직렬을 필요로 하는 부서, 지역에 배치가 되실 거고요. 제가 아까 2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회사에서 전보전부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서 최대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전부 점수를 쌓으면 2년 뒤에 이 점수 순위대로 나는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 집 근처로 발령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내가 서울을 사는데 서울은 조금 경쟁률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못 간다면 그 근처라도 좀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고충이나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육아휴직 말고도 그런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설명회를 들어주시는 분들이랑 생중계 방송으로 질의응답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